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인의 김성훈이에요. 얼마 전에 가톨릭 서울대교구 장이 교체됐죠.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역대 세 번째 가톨릭 추기경이었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서울대교구장을 맡아왔었어요. 서울대교구장이 먼저 임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 중에 추기경으로 서임이 된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이미 은퇴는 하셨는데 내가 지난번에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번 프로필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은 내가 프로필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 대주교로 승품이 되셨으니까 아마 내가 태어나고 나서 교구장이 벌써 네 번째 분이세요. 역대 세 번째 가톨릭 추기경 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프로필을 먼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해요. 사진 되게 깔끔하게 뽑히셨고요. 사회 이름은 염수정, 가톨릭 세례명은 안드레아시고 1943년 12월 5일생 한국전쟁 광복 네, 다 이전에 태어나셨죠? 요 분들까지는 다 광복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안성 출신이고 교황이랑 추기경은 본인의 출신 국가랑 바티칸 로마 도시 바로 옆에 있어요. 바티칸의 복수 국적이 허용이 돼요. 교황 선출권이랑 교황 후보 자격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추기경들 중에서 선출을 하잖아요. 만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콘클라베에 참여를 해가지고 선출을 하잖아요. 국제의전에서도 귀빈 대우 자격을 받아요. 원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복수 국적이 허용이 안 되는데 추기경이 서임되면 본인이 복수 국적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종교적인 그 이유로 그 바티칸에서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기경의 경우는 바티칸 복수 국적이 허용돼요. 이렇게 복수 국적을 주고 또 귀빈 대우 자격을 주는 이유가요. 그 국가가 박해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게 일종의 보호수단이에요. 그래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같은 경우도 유신 체제에서 추기경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한테는 맘대로 막 보복하고 막 이런 걸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강론을 했다고 해서 방송을 끊으라고는 했는데 추기경 같은 경우는 신체 불가침권이 생기는 거예요. 사제서품은 1970년 12월 8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미사 집전으로 이뤄졌고요. 2002년 1월 25일 주교서품이 됐는데 때는 당시 교부장이었던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 집전을 했죠. 당시에는 대주교였어요. 그리고 2012년 5월 10일에 대주교의 승품이 되죠. 대주교는 승품이라 그래요. 주교에서 대주교로 승품 그렇게 부르고요. 주교랑 대주교는 근데 수단이 비슷해요. 그래서 솔직히 구분하긴 힘들고 추기경은 수단이 빨간 계통이 조금 달라요. 2014년 2월 22일에 추기경 서임이 되는데 추기경에 서임되는 미사는요 사실은 교황밖에 집전을 못해요. 그 추기경 위에는 교황밖에 없거든. 가족관계 중에 특이한 분이 사대조 할아버지로 염석태 베드로 순교자가 계세요. 아직 15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850년에 병인년이 1860년대니까 철종시대 때 박해가 한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한동안 평화로운 시기에 있었는데 소규모의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염석태 베드로 순교자는 5월에 진천에서 순교를 하셨고 그 부인 되시는 김마리아 순교자도 1850년 9월에 안성의 죽산성지에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랑 어머니가 염추기경을 이제 뵈었을 때부터 사제서품 받을 때까지 30년 동안 진짜 같은 성당에 매일 나가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성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고 염추기경님 이외에도 넷째 동생 염수환 신부님, 다섯째 동생 염수희 신부님도 사제서품을 받으셨어요. 이 두 분은 주교는 아마 안 되신 것 같아. 성직자가 됐을 때 이제 1970년 12월 8일에 사제서품을 받았는데 수품 동기로는 김중수 보니파시오 신부님, 박영일 타데오 신부님, 임덕일 아마토 신부님 등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보통 주교가 되는 분들은요 사제서품을 받은 다음에 신학 대학원 이런 데 또 추가 진학을 하세요. 각자 뭐 성경학이라든지 각종 뭐 세부 파트에 있어서 최소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주교 이상 가는 분들은 주로 학자 스타일의 분들이 교구장을 많이 하시던데 주임 신부로 좀 활동하는 경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염수정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 사목을 많이 했어요. 본당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나 교구 사무처장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가톨릭 청소년회관 그러니까 뭐 회관에서 하는 것도 현장 사목이라고 보거든요. 본당은 아니더라도 이태원 성당, 장유동 성당, 영등포동 성당 등등에서 주임 신부를 역임을 했었고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이랑 서울대교구 사무처장을 한 적이 있어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학교예요. 대학로에 있는 대학로 쪽에 있는 신학교. 그게 이제 주교관들고 그러는데 주교들의 다수가 신학자들, 특히 석박사 출신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염추기경님도 석사 학위는 있더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그러니까 가톨릭대학교에서 뭐
석사를 하거나 서강대학교에서 뭐 석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고려대학교로 가셨어요. 어쨌든 상담심리학 석사.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12월에 이제 서울대교구 교구보좌주교에 임명이 되면서 주교로 서품이 되죠. 임명은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하셨고요. 지금은 성인 되셨죠? 2002년 1월 25일에 주교 서품 미사를 했고 임명은 교황이 해요. 사제까지는 사제에 대한 임명은 교구장이에요. 사제에 대한 임명은 교구장이 하지만 주교에 대한 임명은 교황이 주교나 추기경 임명은 교황이 하고요. 다만 주교 서품까지는 대교구장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소속 교구면 주교 서품까지는 대교구장이 할 수 있어. 대주교나 추기경이 할 수 있고요. 대주교 승품 같은 경우는 대주교 승품은 따로 없는 거 미사가 따로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교구장 착좌미사 주교부터는요 이 교구장에 착좌한다고 그래요. 사제에서 주교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주교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구장을 할 수 있죠. 2002년에 주교가 되셨는데 동기로는 나중에 의정부교구 초대교구장으로 이제 착좌를 했던 이한택 요셉 주교님 있어요. 지금은 물러나셨어. 2004년에 이제 의정부교구가 신설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한택 주교님이 부임을 했었어요. 염추기형님의 이제 주교 첫 보직은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지금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하고 있는 분이 손희성 분도주교님인데 지금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들 중에서 일단은 아직 지금 그 서서울 지역 담당 보좌주교가 아직 내정이 안 되셨어요. 일단은 지금 정대주교님이 일단은 계속 맡고 계시는데 총대리주교. 이 총대리주교는 그 각 지역 사목을 관할하는 게 아니고 대교구장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밑에서 보좌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총대리주교를 하면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이사장을 했었고 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장을 했었어요. 생명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바로 얘기할 거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바보의 나눔 옹기장학회 이사장. 옹기장학회 이사장 왜 옹기가 붙었냐고 하면요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박해시대 때 주로 교우촌들이 옹기를 많이 구웠다고 그래요. 옹기를 구워서 팔러 다니면서 주변에 사람이 뭐 마음이 맞는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고 뭐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옹기 장학회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보의 나눔. 바보의 나눔이라는 거는 재단 이름인데요. 이 바보의 나눔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만든 재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야기를 하자면요. 염추기경님이 주교 시절 때 초대 위원장을 했어요. 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은 게 2005년에 황우석 씨가 대하 줄기세포를 연구를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은 그래 소와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수의학과 교수기는 했는데 황우석 씨가 대하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그 가톨릭에서는요 이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서는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허용을 해요. 이미 생명체가 다 태어난 성장이 끝난 성인의 줄기세포를 빼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는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배아 뱃속에서부터 난자를 제공을 한 아니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서 줄기세포를 뺀다는 거예요. 근데 태아는 가톨릭에서는 낙태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요 낙태가 사실 합법적으로 그냥 나 아기 지우고 싶어요 해가지고 지우는 건 안 되잖아요. 산모의 생명이 너무 위험할 때 보호자들이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가톨릭 윤리에서는 현재까지는 낙태를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서 이때 이제 가톨릭 서울대교에서 비판활동을 하는데 이 당시 염추기경님이 초대위원장을 역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주교 비숍에다가 아크가 붙어서 아크비숍이라고 부르는데요 제13대 서울대교구장이 돼요. 현재 북한에 현장사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교구장은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요 춘천교구장은 함흥교구장 서리를 겸하거든요. 평양교구장 서리라는 보직도 같이 붙어있어요.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후임대교구장이 임명을 되는데 원래는 사제나 주교 등이 교회법상의 은퇴 연령은 만 75세. 만 75세 이후에 어디 주임신부라든지 뭐 어디 교구장이라든지 뭐 사무처장이라든지 뭐 이런 공식적인 직은 내려놓게 돼요. 다만 교황청에서 무슨 성 장관 뭐 등등 그런 교황청 장관 보직은 추기경이 하기 때문에 만 80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기경에 서임된 분들이 교황청에서 이런 뭐 장관급 보직을 꼭 굳이 바티칸에는 안 가더라도 각자의 그 출신 국가에서 막
가서 사목을 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만 75세가 지나더라도 그 전에 맡고 있던 일들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다만 후임은 그 안에 물색을 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에요. 어쨌든 은퇴 이외에도 성사 집전은 가능해요. 미사도 집전할 수 있고요. 은퇴 사제들끼리 뭐 은퇴 주교들끼리 뭐 모여서 뭐 활동을 할 수 있어. 어쨌든 여기다 다 쓰지는 못했는데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 10일에 베네딕토 16세 당시 교황에 의해서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 교구장 설에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대교구장의 편제는요 대주교죠. 교구장은 주교가 하지만 대교구장은 대주교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교가 대교구장에 임명될 경우는 보통 임명하면서 대주교로 승품을 시켜주거나 대주교를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현역 대주교는 3명이 있어요. 이제 염추기 형님이 은퇴를 했고 정순택 대주교님이 승품이 됐기 때문에 다시 3분이 됐지만 대주교 편제인 관구, 대교구를 관구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관구는요 자기 지역은 대교구라고 하지만 대교구의 이웃 교구들까지 관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서울대교구와 대구대교구 그리고 광주대교구가 관구예요. 2012년 6월 25일 남북통일기념미사를 봉헌을 하면서 착좌를 했어요. 추기경 서인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보통 현역 추기경을 한 번 정도 배정을 해드리는데 대한민국 가톨릭이 지난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즉위를 할 때요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이 교황 선출권이 없었어요. 만 80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콘클라베에 들어가지를 못하셨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로마에는 갔더라고. 콘클라베 참여 권한이 만 80세까지이기 때문에 콘클라베를 참가를 할 수 있는 추기경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2014년 1월 12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으로 서임이 돼요. 서임 미사는 바티칸에 다녀와야 돼요. 대주교까지는 본인의 대교구에서 소속 대교구에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추기경 서임은 오로지 교황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임 미사는 바티칸에서 이뤄지죠. 그 이제 북한 방문 우리나라의 추기경들 중에서 북한을 방문한 분은 역대 최초예요. 사실 우리나라 서울 대교구장들이 평양 교구장 설례를 맡고 있으면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염추기경님이 개성공단을 방문을 했어요. 2014년에 방문을 했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개성의 연락소가 파괴가 됐잖아요. 8월 15일에 미사를 봉헌하던 도중에 평양교구랑 북한의 가톨릭교회를 파티마의 성모에게 봉헌을 했다고 해요. 성모승천 대축일에 추기경으로서의 업적은 이랬고 2021년 10월 28일 서울 대교구장의 사임청원을 드디어 수리가 됐어요. 이제 교구장 은퇴 연령은 만 75세인데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을 맡고 있어요. 일종의 뭐 장관 같은 거예요. 인류복음화성 위원 이런 거 일종의 명예직인데 이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만 80세까지 교구장 은퇴를 미룰 수는 있어요. 추기경과 관련된 보직이 겸직이기 때문에 후임 서울 대교구장으로는 현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께서 임기를 수행을 하고 계시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넘어갈게요. 제14대 서울 대교구장 겸 제11대 평양 교구장 설이 사회 이름은 정순택 세례명 베드로. 아마 지금 요 사진은요 대주교 승품 되기 전 아마 주교 시절 때 찍으셨던 것 같아요. 1961년생 우리나라의 교구장들 중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분은 이번이 이제 최초이신 거죠. 출신 지역은 대구시고요. 대한민국에서 수도의 출신으로 주교까지 가기가 원래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좀 힘들어요. 수도에도 성직자가 따로 있어요. 수도에 이제 수사라고 해가지고 수도자들이 있지만요. 그들이 이제 모여 사는데 또 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사랑 성사를 집전해줄 시부님은 있어야 되거든요. 각 수도원에. 그래서 수도사제들을 배치를 해둬요. 수도의 출신 주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총 세 분이 계세요. 예수의 출신에 이한택 요셉 주교님이 있고요. 그 예수에는 이제 서강대학교가 재단이 있죠. 그리고 작은 형제회라고 있어요. 이 작은 형제회는 저기 이제 정동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동이 있어요. 이 작은 형제회라는 거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제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수도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형제회에서는 유수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정순택 주교님이 세 번째로 수도회 출신 주교가 된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 대교구장이 되면서 수도회 출신 또 교구장이 되는데 지금 서울대교구 역사에서 수도회 출신 교구장은 우리나라에선 역대 최초시고요. 그리고 가르멜 수도회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가르멜 수도회 출신이신데 가르멜 수도회 출신의 교구장은 세계 역사에서도 진짜 몇 분 없어. 우리나라가 최초인 게 이유가 있어요. 보통 교구장은 수도회 출신보다는 본당 사목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도회 출신인 분은 이번이 최초인 거지.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잘 안 알려졌는데 고종사촌 동생으로 조정래 시몬 신부님이 계세요. 이 조정래 신부님은 1964년생이고 1991년에 서품을 받으셨고요. 군종교구에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사목을 했어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꽤 오랜 시간 사목을 했다 보니까 공군 대령으로 전역을 하셔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을 지금 맡고 계시다고 하네요.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으로서 가톨릭 신문사의 발행인 그리고 그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 등 가톨릭과 관련된 언론사, 방송사 등의 사장 뭐 이런 것도 사실 신부님이었어요. 가톨릭대학교 총장도 신부님이거든요. 서강대학교 총장은 잘 모르겠다. 가톨릭대학교 총장은 신부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입회 이전에는요 대구 효성초등학교 대구 출신이라고 하셨으니까 효성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동일중학교 우신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성소를 조금 늦게 발견하신 거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출신이세요. 이공계 출신의 주교님이신 거야. 그 저기 정추기경님도 서울대학교 출신이죠. 근데 이제 한국전쟁 중에 또 성소를 발견하면서 이제 신학교로 가셨는데 서울대 공대를 졸업을 했는데 3학년 여름방학 당시에 포콜라레 운동을 했었나봐요. 이 영향으로 본인의 성소를 발견하셨어.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의 학부는 4년제죠. 그래서 4년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이제 5학년 편입을 하게 되지. 신학대학 편입을 하는데 허리 부상으로 요양을 해요. 허리 부상으로 요양하던 도중에 가르멜 회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여기서 이제 감명을 받게 되지. 그래서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 가르멜 수도회가 아마 저기 사직동에 있을 거예요. 사직로 쪽에 가면 내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회 이력으로는 1984년 말에 가르멜 수도회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방위병으로 복무를 했다고 그래요. 방위병으로 복무했던 이유가 이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신학대학 편입을 하고 나서 허리 부상이 있었는데 이때 요양 중에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었고 그래서 현역 복무는 힘들었다고 그래요. 군복무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입회를 못해요. 내가 아는 신부님들 중에서도 일반 대학에서 ROTC로 했었어요. ROTC 같은 경우는 학부를 졸업하고 임관을 하잖아요. 학부를 졸업을 하고 바로 신학교 원서 써놓고 그 다음에 임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 입회 신청서만 내놓고 이제 거기다 부탁을 드린 거지. 군복무는 하고 오겠다. 그래서 전역 후에 1986년 5월에 입회를 했고요. 입회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도 복학을 해요. 보통 신학교에서는 교구사제 양성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 수도사제 수사들 중에서도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가끔 교구에서 사제 서품 미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어느 동 본당 출신으로 이름이 호명이 되는데 어디 수도원 출신의 그 신부님도 있다는 거. 수도사제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신서원의 경우는 1992년 1월 25일에 이제 종신서원하고 그 전에 원래 유기서원을 먼저 하고요. 유기서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신서원을 해요. 1992년 7월 16일에 사제서품을 받아요. 요 시기에는요 서울대 교구가 사제서품을 7월에 했어요. 이때 성품상사 집전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하셨고 가르멜 수도회에서 수도사제로 활동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당의 수도사제를 파견하진 않아요. 수도회 안에서만 활동을 해요. 1993년에서 1996년까지는 수련장을 맡고요. 그리고 1996년에서 1999년까지는 서울학생수원원장 겸 지부 제2참사 교황청립 성경대학 성경학에서 여기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로마 유학 한번 하시고 인천수도원의 부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광주학생수도원장 그 다음에 로마 총본부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최고 평의원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가르멜 수도회와 관련해서요 로마 총본부 부총장까지 간 거야. 굉장히 업적을 많이 그동안 실적을 많이 쌓으신 분이죠. 그러다가 2013년 12월 30일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서 임명이 됐어요. 발표는 12월 30일에 됐는데 12월 19일에 이제 가르멜 수도회 본부에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차관이 와요. 차관도 주교급 추기경이과 이분하고 이제 면담을 하시는데 이 면담 과정에서 차관이 신부님은 주교가 되실 겁니다.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의 보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2014년 2월 5일에 유경촌 티모테우 주교님이랑 같이 주교서품을 받으시고요. 이 2014년 때는 근데 2월 5일이라고 되는데요. 요 시기에는 부제랑 사제서품이 2월로 바뀌어요. 신학교가 원래 6년 반 과정이었는데 7년 과정으로 바뀌어요. 왜 이제 7년 과정이 됐냐면 사제서품을 받고 난 다음에 새 사제학교라고 있어요. 그 사제서품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그 출신 본당에 있다가 8월에 성모승천 대축일 이후에 각자의 임지로 이동을 하는 경우였는데 새 사제학교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신학교 7학년 과정으로 편입을 시켜요. 각종 교육 과정을 좀 신학교에 추가를 시킨 거야. 7년 과정을 꽉 채워요. 2월에 서품을 받은 다음에 첫 임지를 받거든요. 목요일에 부제서품, 금요일에 사제서품인데 수요일에 주교서품 미사도 있어요. 2014년 2월 18일에서 2021년까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일단은 서서울지역 및 수도의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 역할을 맡아요. 이와 관련된
아직은 교구장 대리를 맡을 보좌주교가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에 새로운 주교님이 아마 배정이 되실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마 정신택 대주교님이 요 역할은 계속 맡으실 거예요. 2014년부터는 이제 주교회에서 청소년 사목위원장이랑 선교 사목 주교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교회사 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세요. 서울대교구 순교사 현양위원장이랑 시복시성 준비위원장 이걸 또 이제 맡고 계시고 9월 순교사 성월 때마다 순교사 현양위원회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알려지잖아요.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신학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염수정 시의형님이 만 75세는 초과를 했는데 교황청과 관련된 보직이 또 겸직이 있잖아요. 후임 교구장이 임명될 때까지 교구장 유지는 가능했고 이제 새로운 인물을 또 물색을 해가지고 주교들 중에서 대교구장으로 적합한 분들을 주교회의에서 교황청에 보고를 하죠. 추천을 하죠. 그럼 이제 교황청에서 임명을 해요. 2021년 10월 28일에 대교구장 임명 겸 그리고 대주교 승품 바로 승품이 돼요. 승품과 관련해서는 사제나 주교 서품미사 추기경 서임미사와는 다르게 뭐 별도의 승품미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 8일에 착좌미사 착좌는요 교구장에 착좌한다는 뜻이에요. 추기경은 서임미사가 있고 교황청에서는 이제 교황은 즉위미사가 그래서 이제 대교구장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교구장 분들이 많이들 교체가 되셨어요. 최근에 임명된 교구장 네 분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분들인데 주교는 원래 원칙적으로 30대여도 될 수 있어요. 추기경이나 교황이 되려면 최소 주교여야 돼요. 교황은 로마의 주교예요. 로마 같은 경우는요 교구장이 따로 없어요. 로마는 이제 바티칸에서 교황님이 그 로마의 주교를 맡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제 주교가 되시는데 이번에 정순택 주교님도 60대 초반이시죠. 그러니까 주교회의가 좀 약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김주영 심원 주교님도 최근에 이제 춘천 교구장 겸 하운 교구장 서리가 되셨고 문창호 비호 주교님 제주 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님이 군종 교구장으로 계시죠. 그 군종 교구청은요 저기 용산에 가면 있어요. 북군중앙성당 대전 교구는요 전 교구장이 이제 유흥식 라자로 주교셨는데 이제 대주교 승품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보직이 대교구장으로 간 게 아니고 대주교 승품이 될 때 서울 대교구장이 바뀌나 했는데 서울 대교구장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바티칸의 성지사성 장관으로 가셨어요. 지금 아직 대전 교구장은 공석이에요. 대전 교구장 자리도 아마 내년에 주교님이 새로 이제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필요한 주교님들을 또 임명을 하시겠죠. 아마 이제 교황님이 임명을 하실 건데 이와 관련해서 뭐 아직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한 분이랑 대전교구장 한 분 그렇게 최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 명의 주교님이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제일 때는요 본인의 이제 신학교 출신을 따라가요. 신학교에 있을 때 본인이 이제 서울대교구의 어느 성당 출신이다 하면 본인의 이제 가정이 이사를 갈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본인의 가정이 이사를 가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소속 성당을 옮길 수는 있어. 다만 교구는 못 옮길 거예요. 신학교 때의 교구. 신학교 때 예를 들어서 서울대교구 출신이다. 아니면 뭐 의정부 교구 출신이다. 그 이런 분들은요. 사제서품을 자기 소속 교구에서 받아요. 소속 교구에서 받고 어디 보좌신부, 주임신부 이런 임지들도 본인의 신학교 때 소속 교구였던 그 교구 안에서만 움직여요. 다만 주교서품이 되고 나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주교가 되면 이제 교구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주교가 될 경우는요 다른 교구로 옮길 수 있어요. 빈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교가 되면 서울에서 계속 주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지역 교구장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교구장을 하면 이제 대주교가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추기경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추기경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서울 대교구장들이 추기경이 되시는데 약간 그게 불문율 같은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그 조선교구 그 서울대교구가 뿌리거든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처음으로 추기경이 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서울대교구장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톨릭 흐름 자체를 좀 많이 주도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라는 서울의 상징적인 역할이 있으니까 교구에서도 서울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보통은 서울대교구장이 추기경을 맡아요. 그냥 보통 서울대교구장이 추기경으로 서임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번에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 대교구장이 되셨는데요.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님 그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정 대주교님 앞으로 또 건강하게 대교구장으로서 활동 기대할게요. 앞으로 건강하게 교구장으로서의 성직을 수행하시기를 바랄게요.